산에서 나는 소고기 고사리 효능과 부작용.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사리는 양치식물 고사리모 고사리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고사리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사리는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A, B, C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면역력 강화, 심혈관 질환 예방, 빈혈 예방, 피부 건강 개선 등이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나물입니다. 쓴맛과 떫은 맛을 우려낸 후 말려서 나물이다. 각종 요리의 부재료로 이용되며 생채일 때는 녹색이고 익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열량 식품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변비를 없애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무기질 중에서 칼륨과 인이 풍부하고 고사리를 말리면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이 무기질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오늘은 고사리의 효능과 먹을 때 주의할 점 등 고사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때가 되면 먹게 되는 고사리. 항상 먹는 음식이라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더라고요. 고사리의 효능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 공급. 고사리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소화 도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돼 있어 소화 시스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철분 공급. 고사리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과 혈액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고사리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및 식이 관리. 고사리는 낮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나 식이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사리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선도 확인. 고사리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고사리는 생기 있고 푸른색을 띠며 부드럽고 신선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들거나 변색된 부분이 있는 고사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 상태 검토. 고사리 표면에는 나무 껍질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깨끗하고 색이 일정한 고사리를 선택하세요. 꽃 부분 체크. 고사리의 꽃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꽃 부분이 신선하고 건강하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상처나 부패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고사리 보관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냉장 보관. 고사리는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비닐봉지나 종이 타월로 고사리를 감싸거나 통에 넣어 냉장실에 보관하세요. 습기 조절. 냉장실에서 보관할 때는 너무 습기가 많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습기가 많으면 고사리가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물에 담가 냉장 보관. 고사리를 물에 담갔다가 냉장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담갔을 때는 수분에 의해 더 빨리 상할 수 있으므로 금방 소비할 수 있는 양만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고사리 손질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흐르는 물로 헹굼. 구입한 고사리는 물에 담가 먼지나 이물질을 씻어내세요. 물에 흔들어 헹궈내면서 손질합니다. 뿌리 부분 자르기. 고사리의 뿌리 부분은 떼먹고 질기기 때문에 손질 시에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 부분을 칼로 깨끗하게 자르세요. 길게 썬다. 고사리는 음식에 사용할 때 길게 써서 즐겨 먹습니다. 길게 자르면 음식에 풍부한 식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삶기. 생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고사리는 끓는 물에 살짝 삶아서 음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분 정도만 데치면 됩니다. 조리 시간에 주의. 고사리는 너무 오래 익히면 식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 동안 익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사리를 먹을 때 주의할 점 알고 계신가요? 생으로 섭취하지 않기. 대부분의 고사리는 생으로 먹기에는 소화에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거나 삶아서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리 시간 유지. 고사리를 삶을 때 너무 오래 익히면 식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리 시간을 유지하여 고사리의 식감을 즐기세요. 알러지 주의.
고사리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먹을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알러지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독특한 향과 맛. 고사리는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적응해가며 섭취해보세요. 관련 질병 주의. 신장질환 등과 관련된 건강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양 섭취. 고사리는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소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고사리를 이용한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고사리 나물 무침. 고사리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물기를 털어내고 길게 채썰기 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고사리를 살짝 데칩니다. 데친 고사리를 찬물에 헹궈시킨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고사리에 참기름, 소금, 식초, 설탕,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섞어둡니다. 최종적으로 참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샐러드로 먹거나 밑반찬으로 즐기세요. 고사리 된장국. 고사리는 씻어서 손질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냄비에 된장을 넣고 중불에서 조금 볶아둡니다. 된장에 물을 조금씩 붓고 고사리를 넣어 끓입니다. 대파와 마늘을 다져서 넣고 중간불에서 끓입니다. 고춧가루를 넣어 매운맛을 원한다면 추가합니다. 끓기 시작하면 낮은 불로 줄여 뚜껑을 덮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입니다. 끓인 후 대파 또는 통깨 등을 뿌려서 완성합니다. 고사리 볶음. 고사리는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내줍니다. 고사리를 넣고 중불에서 볶아줍니다. 간장과 설탕을 넣고 간을 맞춰가며 볶아줍니다. 고사리가 익으면 통깨를 뿌려 완성합니다. 고사리 비빔밥. 고사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과 오이도 고사리와 비슷한 크기로 채를 썰어줍니다. 팬에 간장, 고추장, 참기름을 넣고 볶아 소스를 만듭니다. 밥 위에 고사리, 당근, 오이를 올리고 소스를 골고루 섞어줍니다. 쪽파와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국물 요리. 국물 요리에 고사리를 넣어 풍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미역국, 된장국, 김치찌개 등에 넣어 감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전, 부침 등 튀김 요리. 고사리를 부침가루에 묻혀 튀기거나 부침하여 고사리 튀김이나 고사리전을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만두, 떡 등 속재료. 만두 속이나 떡 속에 고사리를 넣어 감칠맛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사리와 함께 다양한 속재료를 활용하여 찐, 구이, 볶음 등으로 만들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까지 풍부한 고사리. 평소에도 반찬으로 다양한 요리로 즐기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